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질 건강을 챙기는 것도 여성의 건강을 챙기는 것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제니 약사입니다. 오늘은 여성 청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성 청결제, 여성 세정제 이러면 이게 뭐 어디까지가 세정제인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정확하게 알아가고요. 지금 앞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협찬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 청결제, 여성 세정제 이러는 거는 이제 화장품으로 분류된 이를테면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나서 세안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클린저 역할을 해주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성 청결제 그 클렌징 제품은 여기 왼쪽에 모시고 왔습니다. 네, 제형들을 보면 폼 타입이 있어요. 폼 워시 타입도 있고 뭐 미스트도 있고 이제 비누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여겨야 되는 거는 이 pH가 4.5에서 한 5.5, 6까지 맞춰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질의 pH가 4에서 6, 4.5에서 6 그 사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질의 상태로 봤을 때 pH가 4에서 6 이 사이로 유지가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에도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pH가 맞춰지지 않으면 면역계가 흔들리면서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질에 살고 있는 그 세균들이 산성을 띠고 있어요. 뭐 젖산 또는 유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젖산을 뿜뿜뿜 분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국이나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가능하고 헬스앤뷰티샵에서도 팔고 있는 이런 클린저 개념의 그 여성용 청결제들이 있고 약국에서만 파는 일반 의약품이죠. 이런 질 세정제가 있습니다. 요것들과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그냥 클렌징하는, 세안하는 타입이고 얘는 질 안쪽까지 약간 세척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다만 얘는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의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균들을 죽이는, 곰팡이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거고 이것들을 죽였으니까 약간 유산균 이런 거를 좀 더 추가로 복용해 주시거나 뭐 뿌려주시거나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여성 청결제인데 애플리케이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까볼게요. 일회용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리셔야 되는데요. 위에 빼고 질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런 청결제가 나오는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타입은 되게 많죠. 뭐 유산균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이 클렌징 타입인데요. 얘는 물티슈랑 비슷해요. 여성용 물티슈라고 보시는데 이게 면이 100%이고 유익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특별히 이제 생리 전후 또는 이제 생리 중이거나 또는 분비물이 좀 많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그 민감한 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으신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청결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 Q&A를 모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용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요. 이제 평상시에는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흐르는 물에 뭐 씻으셔도 되고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이런 세정제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질염이나 뭐 방광염 이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사실 이런 이제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용하잖아요. 댁에 들어가셔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제 아침에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는 좀 더 불편할 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외출을 많이 해서 워킹 커리어 우먼이다 보니 저는 이
네, 물티슈 형태의 제품을 좋아합니다. 좀 찝찝하다, 좀 불편하다 했을 때는 예, 물티슈 형태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 산도가 맞춰있는 예, 제형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 4세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제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품마다. 네, 고르는 기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산도가 pH 4에서 6으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제 두 번째 그 계면활성제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또 제품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저는 이제 EWG 이런 식으로 EWG가 그린 등급인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기농이라고 어필되어 있는 거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정도 청결제 고르는 기준으로 잡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성 청결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뭐 처음에는 그랬어요. 여성 청결제, 그 다음에 질세정제 또는 이제 애플리케이터, 그 다음에 이런 티슈 타입 여러 가지 제형이 있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다양한 것들 또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질 건강을 챙기는 것도 여성의 건강을 챙기는 것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필수.